전반적으로 보면 국정화 사건은 전반적으로 교육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보기보다는 정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, 그리고 그것도 국가적 규모의 거대한 블랙리스트라고 할 만큼 어떤 그런 사건이지 않아 국정농단 사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고하게 가질 수 있었고요. 공무원이 이렇게 부당하게 권력이 함부로 요구할 때 공무원이 저항할 수 있는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뭐 이런 게 유지될 수 있을까? 혹은 개인으로서 공무원이 어떤 스스로 전문성들이 심각하게 부정당하는 현실을 이걸 앞으로도 그냥 내버려둬야 할까?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고심이 참 많았습니다. 어쨌든 이런 국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망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, 그 다음 또 하나는 역사 교육이 정치적 도구화 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, 이런 방안들을 준비해야 했다.